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촬영은 제가 맥베스라는 공연을 보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황정민 배우님이 나오시는 맥베스라는 작품을 어떻게 연출을 만들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빨리 지하철 타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너무 덥네요. 너무 더워. 저는 이제 내려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그 중에 하나이고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게 햄릿, 오델로, 리어왕, 그 다음 맥베스입니다. 황정민 배우님의 연기 라이브로 보는 거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그 과거에 드라마에서 뵀던 그 선배님의 연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공연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저는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조실에서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십시오. 국립극장 가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만약에 지하철로 타고 가신다 그러면은 붕대입구랑 버티고개가 있는데요. 거기서 내려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간혹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국립극장 갈 때는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고 걸어서 이동해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너무 덥네요. 일단 저는 잘 도착했고요. 내부가 시원합니다. 내부가 역시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일찍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정민 배우님이 나오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아무튼 중간중간 촬영할 수 있으면요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왕이 남았구나. 왕을 주제로 한 연극의 서막인가? 주어진 시간에 따라 죽을 테다. 그러니 하나만 더 얘기해다오.
이 공연의 좀 단점이 인터미션 없이 한 큐에 쭉 달렸다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 인터미션 있으면은 그게 약간 흐름이 깨거든요. 대신 화장실을 갈 수 없다는 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좋았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대박. 와, 일단은 모든 배우님들의 그 연기, 와, 그 에너지가 크거든요. 와, 장난 아니고요. 동선들, 와, 와, 시선을, 와, 진짜 이 감탄밖에 안 나고요. 그리고 무대 연출이 되게 재밌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와, 이것도 되게 재밌게 또 공부를 해봤네요. 와, 이거는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야.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약간 포스턴 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그 연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간 시대적 배경이 약간 원래는 중세 세대 그런 느낌인데 이거를 약간 좀 현대극으로 좀 풀어가지고 총도 나오고 뭐 단검술도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영상통화 같은 느낌도 있고 골고루 기타 등등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연기 공부를 했습니다. 황정민 배우님의 그 와,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거든요. 뭐, 와, 이거를 황정민 배우님만의 그걸 풀어내가지고 뭔가 와우, 진짜 와우입니다. 와우. 이 느낌을 잘 공부를 했으니 저도 촬영장이든 공연이든 뭐든 잘 뿜어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조심히 집으로 이동해볼게요. 내일, 또 내일, 그리고 또 내일.